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2월 5일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을 나가야 돼서 엠벌거길을 지금 나갑니다. 지금 현재 식사동 기온은 영상 3도입니다. 저는 이 시각 지금 6시 막 넘은 시간에 맨발걷기 장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다. 제가 이 겨울에 양말도 신지 않고 고무신을 신고 나가도 발은 시렵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겨울 되면 발 시려운 것이 많이 걱정이었는데 아직까지 발은 시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제가 양말을 신고 걸어야 됩니다. 왼쪽 발이 아직까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드러운 땀 쪽으로 시간을 들여 밟고 내려오겠습니다. 이 시각 이곳은 메타스퀘어가 있는 자리. 오늘은 기온이 올라가서 야자 매트도 얼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곳은 녹은 상태입니다. 얼었던 것이. 그리고 저는 이곳으로 진입해서 오늘 또 걷고 내려가겠습니다.
요장선은 넓게 펴놓은 곳인데 여기가 다른 걷는 길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중심으로 제가 땅을 걷기보다는 밟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왼쪽 발바닥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양말을 겨울에 신으면 좋은 것은 발바닥에 흙이 덜 사이사이에 끼지 않아서 발 닦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발이 너무 거칠어서 사이사이에 끼이는 흙들을 닦아낸다기보다는 파내는 수준으로 발을 닦습니다. 접지는 걷지 않고 땅을 짚고 서 있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므로 다리가 편찮으시다든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에 앉으셨든지 아니면은 보조의자에 앉으셔서 다리를 짚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시게 된다면 그곳이 조금 촉촉할 수 있도록 물을 뿌리시든지 물보다는 소금을 탄 물을 뿌려놓고 그곳에 접지를 하면은 바다에서 어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지 중에서 어싱 중에서 바다 어싱이 가장 효과를 많이 누리고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바닷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춥지만은 따뜻한 봄날이 되면 가까운 한악의 해수욕장이라도 한번 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두꺼비식 맨발 걷기 자세. 딱 땅바닥에 발바닥을 딱 붙이는, 그리고 움직임도 많지 않고 그 자리에 붙어 있는 두꺼비형 걷기 자세. 그런데 올라오는 동안 벌써 땀은, 상체에는 땀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이 땅은 아직 촉촉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영상 기온이라서 추위가 느껴지지 않고 땅바닥도 한기가 별로 없습니다.
정도 날씨는 저는 충분히 맨발 벗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발이 아파서 맨발을 못 벗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 위쪽 발바닥 있는 그 부위가 지금 조금 부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보다도 왼쪽이 부어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나오지 않으면 조금 불안합니다. 아플까봐. 그래서 나오게 되고요. 나왔다가 들어가면 확실히 하루를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은 돌들이 밟히는데도 왼쪽에는 엄지발가락 쪽에 닿으면은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밟을 때는 부담 정도인데 실제로 다닐 때는 다리가 짤뚝짤뚝 가볍게 그렇게 걸어지더군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좀 더 발 관리를 하겠습니다. 못 걸을까봐. 여기는 땅이 엄청 부드러워요. 여기는 길과 나무 가랑잎들이 쌓여져 있는 그 가장자리인데 사람들이 밟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부드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드러운 곳만 밟으면 발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우를 나가게 되는데 제가 여고동창생들 모임에 너무 못 나가서 친구들이 삐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12월 마지막 달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 나가보고자 어제 한 친구가 저희 동네 동국대병원에 진료를 잠깐 왔을 때 만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간다고. 그래서 오늘 삼성역에서 만나서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서는 강남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10여 년 사이에 강남을 대여섯 번도 안 나갔을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강남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후배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람에 그 친구 위로 차원으로 한번 나갔었고요. 그리고 또 둘에서 만난 분들과 한번 또 김포에를 나가서 만났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만나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만나러 안 나온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68년도 이전에 만난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있어서 저만 자주 못 나가지만 다른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은 꼭꼭 만나게 됩니다. 잘 주걱을 엎어놓은 듯하게 그리고 잇몸 오물오물 스텝 방식, 이거는 스탬프 방식. 이렇게 찍으면은 아픈 데가 울려서 아픕니다. 스탬프 방식. 그 다음에 뒷걸음. 까치발. 까치발이 안 될 것 같아. 아파서. 까치발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황새. 황새. 고고하게. 황새 걸음. 그 다음에 땅과 완전 밀착하는 두꺼비 방법 스텝. 일곱 가지 방법 맨발 걷기. 그래서 두꺼비 같이 땅을 짚고 그대로 서 계셔도 되고 잇몸이 오물오물하듯이 발가락을 오물오물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주걱을 엎어놓은 듯 발가락을 모으고 이렇게 집어주는 거. 그 다음에 전체 발을 스탬프 찍듯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까치발. 그리고 뒤로 걷기. 뒤로 걷기는 혼자 하기는 위험하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한 사람은 앞을 보고 한 사람은 뒤를 보고 천천히 걸어줍니다. 이러한 걷기 방법을
박동창 시민운동본부 회장님께서 개발을 하셨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걸으시든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제가 사례들을 듣고 보아도 많이 유익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밥 세 끼를 먹으니까 이 맨발 걷기 운동도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나누어서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세 번 시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두 번까지는 나와봤는데 세 번은 못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맨손 제조팀과 만나네요. 이분들도 7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시작은 안 하시고 지금 올라와 계십니다. 저는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으므로 제가 가서 준비하고 서울 가야 되므로 내려갑니다. 내영원히 은총 입어 중안재침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저는 널 가장 긴 길을 밟으면서 어치미 공원에서 하산 아니고 하원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또 캄캄한데 가로등이 막 꺼졌습니다. 7시 10분 15분쯤 됐을 것 같은데 가로등이 나가버렸습니다. 가겠습니다. 긴 거리에 야자 매트가 거의 녹았는데 요 부분은 아직 녹지가 않았습니다. 약간 얼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갑니다.